네, 반갑습니다. 저는 레츠랩 대표 윤성애라고 합니다. 제가 자리에서 너무 이 오전 세션부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제 차례가 이제 훌쩍 됐는데요.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좀 대부분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선생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를, 저희가 개발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저 혼자 작업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 레츠랩의 장진 김세영 박사님이랑 같이 작업을 한 내용인데 제가 대표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저희 주제는 이제 앙테십을 배우는 메이커 교육이라고 제목을 잡아봤고요. 사실은 작년에 4회 앙테십 코리아 때 참석을 해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김세영 박사님이 대표로 또 발표를 해주셨던 바가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했던 작업을 좀 이어받아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연구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프로젝트를 아주 간단하게는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는 청소년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하면 길러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다 교육공학을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좀 초점을 맞췄던 부분은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학습자가 어떤 무형의 아이디어를 유형의 산출물로 좀 만들어보는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좀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업가 정신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메이커 교육이라든지 혹은 그리고 디자인 씽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관련 연구들을 좀 리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인터뷰, 그리고 두 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이론적인 모형을 밝혀내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온 모형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출을 했고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 작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어쩌자는 거지? 라고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더 프랙티컬한 단계로까지 나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모형을 시작을 하는 건 팅커링이라고 하는 단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메이커 교육에서 팅커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메이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다양한 도구들이라든지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메이킹을 하다 보니까 그 메이킹을 하는 과정 그 자체에 좀 친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팅커링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기업가 정신으로 또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객에 대한 공감, 이해 이런 부분들로 출발을 해서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그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정의,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 발산 수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유형의 프로토타이핑, 메이킹의 과정을 거쳐서 완제품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걸 또 비즈니스 모델까지도 발전시킨다면 저희가 이 메이커 교육의 경험들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길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이제 작년에 저희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또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설계하고 운영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가면 좋겠는가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제가 한 가지씩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요 밑에 출처를 적어놨거든요. 저희가 논문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어떤 이론적인 그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저희가 연구자들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을 했고요. 그 중에 일부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들을 직접 모집을 해서 파일럿 워크샵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전문가 세 분에게 저희가 또 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빠른데요.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이 급한 이유가 저에게 주어진 20분 동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사실은 하나만 개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두 개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소개를 해드리려고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기초 프로그램, 심화 프로그램 두 개의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각각 8차시, 8차시에서 16차시의 프로그램이고 상황에 따라서 기초 프로그램만 운영을 하실 수도 있고 기초랑 심화를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판기를 만들어보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심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구현해보자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왜 자판기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기초 프로그램을 어떤 주제로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자판기를 떠올리고 나서 아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메이커 교육이면서 또 결국에는 기업가 정신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고객에 대해서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판기라는 소재가 어떻게 하면 사용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에 너무 좋은 주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판기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학생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대상이면서 그리고 또 다양한 창의성을 또 발휘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로토타이핑을 그냥 종이로만 하게끔 설계를 했어요. 종이나 풀, 가위 이런 것들만 이용을 해서 사실은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3D 프린터라든지 뭐 레이저 커터라든지 좀 비싼 재료들이나 그런 도구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사실은 좀 더 보편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페이퍼 프로토타입으로 해볼 수 있는 이 첫 번째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아쉽더라고요. 뭔가 이 IT 첨단 기술도 좀 체험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심화 프로그램으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기기를 이 신체에 뭐 부착하거나 입거나 하는 형태로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고요. 수업 시간에 이 회로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사실 교육부에서도 다시금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스팀 교육, 융합 교육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재료들이 훨씬 뭐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조금 보편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발한 산출물은 기초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용 교재, 교사용 가이드북, 팀활동용 워크시트, 강의용 PPT 이렇게 네 가지 종류고 그리고 심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4종의 산출물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밖에 전시장에 요거를 하나씩 전시를 해놨는데요. 아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하나가 분실이 됐더라고요. 탐나셨나 본데 네, 저희 어쨌든 8종의 그 산출물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씩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자판기에 대한 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개발했던 모형을 바탕으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거라서 굳이 팅커링이나 뭐 완제품 제작 이런 부분들은 필요가 없어서 좀 생략된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커버하는 8차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차시는 사실 이제 모형에는 없는 요소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자판기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가 상상력을 펼쳐볼 수 있는지에 대한 동기를 좀 부여하기 위해서 첫 차시는 그런 내용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한 자판기를 만들지? 그 사람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주제로 2차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관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필요하다면 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고객을 좀 공감해 보는 단계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뭐 페르소나를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거 뭐 디자인 씽킹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가상의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 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객에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의하는 과정도 저희가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자판기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자판기는 우리가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는지, 어떤 식으로 고객들을 만족시켜 주는지를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스케치도 해 보고, 종이나 풀로 3D로 모델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런 작업들이 이어지고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는 팀 기반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차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이 만든 자판기, 그리고 다른 팀에서 만든 자판기, 이런 것들을 서로 한번 공유를 해보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의미 있는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서 개선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차시에는 비즈니스 모델 단계예요.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청소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방법들이 있지만, 특히나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빠뜨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좀 가이드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자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보는 활동까지가 7차시로 구성을 했습니다. 8차시는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차시예요. 사실 저희가 기업가 정신이 목표이기 때문에, 학습의 목표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익숙하게도 1차시의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처음에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중간 회의에서 받은 피드백이 있어서 저희가 맨 마지막 차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걸 이제 8차시에 소개를 해주는데, 청소년이면서 기업가 정신을 좀 발휘한 사례들을 저희가 좀 많이 서치를 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의 개념이 뭐고, 기업가 정신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의미의 차시가 전혀 아닙니다. 사실 이걸 제안을 하는 이유는 이 요소들을 통해서 나의 1차시부터 7차시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 정신이 어떤 의미인지를 인지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그리고 우리 팀 다른 친구들의 강점은 뭐였고, 그리고 다음번에 더 잘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8차시에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웨어러블 기술을 구현해 보자라고 하는 심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파일럿을 돌렸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기초 8차시, 심화 8차시, 이렇게 16차시를 다 파일럿을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심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들만 추려서 이제 4시간의 파일럿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영상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차시는 이제 팅커링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메이킹 도구들이나 재료들을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보고 뜯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좀 친숙해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위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을 만들 것인지,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페르소나를 만들어보고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웨어러블 테크놀로지 제품을 디자인해보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사실은 이 프로토타이핑의 과정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자판기 페이퍼 프로토타입이랑 굉장히 좀 난이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사실 아이들한테 자유도를 많이 줄수록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조금 전
정형화된 가이드라인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구리 테이프라든지 LED라든지 건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로 구성해보고 웨어러블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5, 6차시를 구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7차시에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그리고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저희가 총 2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파일럿 워크샵을 진행했던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 영상은 앞에서 상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4명의 중학생,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을 모집을 해서 파일럿을 운영을 했었고, 학생들한테 이제 끝나고 설문조사를 해서 어땠냐고 많이 물어봤어요. 저희가 또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뭐가 제일 재밌었니? 뭐가 제일 유익했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학생들이 우리 힘으로 하나의 전자기기를 만들었던 것, 그리고 페르소나에서 최근 고민, 이름, 성향 이런 것들 고민해보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해보고 이런 것들이 재미있었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줬고요. 그리고 뭐가 제일 어려웠니? 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반 이상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느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도 사실 관찰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많이들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나서 메이커 교육 전문가, 교수 설계 전문가, 그리고 중학교 선생님 이렇게 세 분께 보내드려서 감수를 받았습니다. 세 분이 일단 공통되게 말씀해 주셨던 건 사실은 이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하기가 사실 많이 벅찬 상황인데 저희 연구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청소년이 너무 브로드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연령에 따라서 난이도의 어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저희가 판단하건대도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중학교 3학년에서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것보다 이제 낮은 학습자라면 뭐 시간을 늘리거나 혹은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이런 식의 좀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지난 6월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저희의 이 제목만 보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가 없어서 서서 들을 만큼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 정신 교육 그리고 뭐 메이커 교육 이런 키워드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올해 작업을 자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면 첫 번째는 저희가 작년에는 이론적인 작업들에 그쳤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올해는 그 이론적 작업을 기초로 해서 숙제를 하나 더 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쓰실 수 있는 작업을 했다는 거에서 의미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조금 아쉬운 점은 저희가 중학생 대상으로 4시간만 워크샵을 해봤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실제로 좀 운영을 해보시고 그런 노하우들을 좀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발전된 형태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현장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좀 노하우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또 나중에는 연구자들 입장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진단해 본다든지 하는 후속 작업들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